네, 자 스타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청담 러닝입니다. 함께하실 리서치아름의 최성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또 유익하고 또 심도 깊은 질문으로 네. 청담 러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청담 러닝의 보고서를 쓰신 키움증권의 김두현 연구원을 연결해서 저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두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최근에 하나대투에서 키움증권으로 이직을 하셨네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제가 5월 3일부터 나왔으니까요. 한 아.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어떠세요, 새 회사는? 아, 일단 신규 회사 잘 적응하고 있고요.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신규 회사로 이직하신 이후에 내신 보고서의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또 저희 리서치 아름의 최성한 대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아, 네, 텐데요.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저기 김두원 연구원님은 하나대투에 네. 계실 때 그 스타애널리스트 저희가 그 뽑고 있는 이 항목 순위에서 24위에 랭크가 되셨거든요. 전체 아, 네, 천여 명 가운데에서 뭐 천여 명이 넘는 그런 애널리스트 가운데에서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셨었는데 특히 A1 부분 그러니까 갭 상승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A1 부분에서는 14위의 랭크가 되실 정도로 상당한 팬들을 확보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키움증권에서도 이런 팬들이 또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네. 그 청담러닝에 대한 그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아, 네. 좀 뭐 설명을 해볼게요. 네. 해볼까요? 그 네, 청담러닝에 네. 대해서. 네. 네. 이게 이제 연구원님께서 보고서를 내시면 그만큼 주가 상승폭이 컸다.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특히 바로 이제 뭐랄까요? 주가가 반응을 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조사 결과예요, 연구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청담 러닝도 바로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데 먼저 이 교육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때요, 네. 요즘 교육주가? 사실 청담 러닝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웅진싱크빅부터 비상교육까지 전체적으로 교육주들 실적들이 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뭐 그냥 재밌는 표현으로는 교육에 대한 보복적 소비도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못했던 학원생들이 온라인 참여에 대한 그런 교육 컨텐츠가 좀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오프라인도 좀 가세가 되면서 같이 좀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비단 청담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입시 위주라는 메가스터디나 디지털 대선까지도 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1분기 실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리포트에서 쓴 것처럼 1분기 그 CMS에듀라고 하는 이제 연결자 회사를 제외한 이제 별도만 봤을 때 그 일회성 비용이 그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해서 나간 걸 감안을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70억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시현을 했는데요. 일단 별도로 했을 때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을 했고 저는 이 실적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청담 러닝이라고 하는 아마 학부모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오프라인 베이스인 학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출 비중이 30%대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이 전사 수익성을 이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작년 3분기부터 나타나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1분기 1월 달에 들은 학생들이 사실 뭐 한두 달 만에 학원을 그만두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최소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가기 때문에 1분기 학생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제 사실 미미하게 좀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이 연간 1, 2, 3, 4분기 중에 제일 하단인 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입시 위주인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담러닝 같은 학원들은 이제 1분기가 제일 학원생 수로는 제일 낮은 상황이어서 1분기 실적보다는 2Q, 3Q, 4Q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에 보면 2021년도 실적이 2,170억 원에 영업이익은 407억 원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이런 실적들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면 그 407억 같은 게 이제 연결 실적이기 때문에 그 이제 CMS의 에듀 자체로 제가 추정했을 때는 한 120억 정도를 올해 봤고요.
별도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청담러닝 자체만 했을 때 한 350억 정도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이 이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은 이제 70억대 영업이익을 시현을 했기 때문에 학생수 자체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월달, 5월달도 MOM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1Q 대비해서는 2Q가 좋고 2Q 대비해서는 3Q, 4Q가 좋은데 3분기에는 이제 온라인만 들을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이 런칭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수익성은 충분히 더 많이 개선될 수 있어서 300 별도로 그리고 연결로도 400억은 큰 무리 없는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각광을 받으면서 실적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만큼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부분에서의 교육사업 경쟁도 굉장히 가속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경쟁사 대비 온라인 부분에서 매출이 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요인은 어디서 찾고 계세요? 일단 청담러닝 하면은 그 청담 어학원에서 비롯된 좀 오프라인에 대한 사실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요. 실질적으로 교육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클래스라고 하는 온라인 서포트 시스템이 2015년부터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작년도 코로나 때 좀 더 이제 컨텐츠 강화랑 보완을 하면서 경쟁사 대비 좀 차별된 컨텐츠를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리포트에도 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아카라고 하는 동공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인공지능 베이스인 그런 소스들을 그 온라인 교육에 좀 첨가를 하면서요. 경쟁사랑 그다음에 시장 내에서 하는 단순하게 그냥 그룹 미팅이라든지 그냥 원어민과의 1대1 전화 영어 같은 온라인이 아닌 자기주도형 학습을 사실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데이터로 나온 거는 업계 평균과 상장사인 경쟁사 평균을 보면 한 14에서 15% 정도밖에 온라인 매출 비중이 되지 않는데 청담러닝 같은 경우는 30%대까지 사실 육박한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온라인 전용 플랫폼이 런칭이 된 시기에는 충분히 이제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보면서 그 하반기에 온라인 전용 플랫폼이 런칭된다고 네.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을 봤는데요. 개인 네.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리포트를 보시면서 하반기에 출시되는 온라인 전용 플랫폼이 뭔지 상당히 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연구원님이 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네. 어떤 부분에 이런 그 런칭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그 온라인 전용 플랫폼이 그러면 런칭이 된 이후에 그러면 네. 온라인 부분 쪽에서 매출액의 성장은 얼마나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비중 30% 정도가 이제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용 온라인 전용 플랫폼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청담러닝이 커버했던 뭐 광역시나 대도시가 아닌 이제 비광역시랑 그다음 지방 중소도시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거기에 청담러닝 커리큘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상에서 상위권 클래스인 학생들을 타깃으로 한다면 지금 나오는 온라인 전용 플랫폼은 조금 범용 플랫폼이라고 사실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출 비중은 올해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내년도 상반기 정도 기점으로는 충분히 전사 매출 비중에서 절반 정도는 50% 정도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에서 20% 포인트 올라간 50%까지 네. 온라인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이른바 에듀테크 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애플도 에듀테크 산업에 뛰어들면서 더욱 시장에 관심이 높은데 청담러닝도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어떤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지 또 이 시장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사실 청담러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 커버 종목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듀테크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진전이 많이 된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청담러닝과 CMS 에듀를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CMS 에듀가 아시다시피 이제 수학과 코딩 베이스인 학원이고 거기 선임 영입하셨던 이제 이충국 대표님 자체가 이제 청담러닝까지 공동 대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융복합 커리큘럼에서 여기서 좀 더 확대된 이제 메타버스까지도 지금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사의 사실 그런 NDA 조항 때문에 저희가 뭐 오픈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쉬운 개념으로는 이제 글로벌 캠퍼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전용 플랫폼과 이제 CMS 에듀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결합한 상품들을 가상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담러닝의 재원생 5만 명, CMS에듀 재원생 4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앙리라고 하는 이제 중국 파트너사의 200만 명, 베트남 쪽의 재원생 4만 명까지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1인 1명의 가상의 아바타들을 제공을 해서 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가상 환경에서 서로 간에 이제 교류를 하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의 장을 좀 만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했던 지난해 거의 3분기, 4분기부터 시작을 했던 플랫폼이고요. 아마 연내 고객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당연히 영어 교육이 지금보다도 더 필수적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도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베트남과 중국 시장에서 좀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수입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베트남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작년도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열티 수입이 줄어든 요인이 이제 베트남 파트너사하고의 이제 로열티 재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로열티 할인을 좀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베트남이 이제 작년도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파트너사가 출점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학생 수 자체가 그 19년 대비해서 20년도 초반, 상반기까지는 약 한 12%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과도한 출점에 따른 사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면서 파트너사하고의 협력, 상생, 이런 이유로 로열티 할인이 됐기 때문에 연간 약 한 300만 불 정도에 들어오는 로열티 수입이 작년에는 한 230만 불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말부터 정상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에서 350만 불의 로열티 수입이 베트남에서 정상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중국 쪽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도 많이 딜레이는 됐습니다. 근데 이 딜레이된 요인이 어떤 행정적인 이런 것보다는 컨텐츠에 대한 현지화가 사실 조금 지연이 됐다. 근데 이 부분이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도 8월 달에 이미 그 중국 JV는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출점 계획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중국 직영점 출점과 하반기에 추가적인 가맹점까지 감안했을 때 올해는 중국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숫자는 힘들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온기로 반영되는 내년도부터는 중국 쪽 로열티 수입이 상당히 반영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 50억 원, 합산해서 5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기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중국에서 사교육 규제 방침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혹시 악재가 되진 않겠습니까? 사실 좋은 질문인데요. 그 부분이 최근에 네. 좀 많이 좀 노이즈를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규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도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후죽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첫 번째 규제가 좀 발생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적인 학원들에 대한 사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타겟은 온라인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나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좀 제한을 하겠다.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청담러닝은 작년도 8월 달에 이미 JV 설립 인가를 받아서 이런 뭐 신규적인 라이센스를 못 받을 리스크는 이미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온라인 교육 업체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지 청담러닝 같이 출점과 오프라인 베이스로 하는 업체들은 기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건 조금 논외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으로 보면 이제 청담러닝하고의 파트너사의 이제 모회사인 신난양 그리고 신난양의 이제 주요 주주가 중국 상해교통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하고의 좀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는 학원을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는 그런 악재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의외로 저희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구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미 1분기에 의미 있는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해외 진출 모멘텀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이라든지 후년에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논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저희가 지금 신규로 회사에 진입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거냐 아니면은 조금 조정기를 지난 다음에
매수에 참여하는 게 낫겠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런 스탠스는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청담러닝이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2,500억 원이고 지배주주 순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도 이제 10배 정도밖에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교육주들 평균적인 멀티플들이 제가 리포트 쓸 때는 14배였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보니 한 16배까지 올라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청담러닝뿐만이 아니라 뭐 입시를 하고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도 그렇고 비상교육도 그렇고 다들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업종 멀티플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 업종 내에서는 청담러닝이 사실 가장 좀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 기회로 좀 강력한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리포트 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육제 자체가 사실 고배당주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러닝이 과거에 가장 많이 배당을 했을 때가 이제 주당 1,000원에 이제 배당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상향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예상하는 1,2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3.8%, 4%대에 육박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 업사이드는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교육주에 대한 한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그 어학연수 같은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뭐 해외에서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국내에도 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청담러닝이 영어 교육 위주의 그런 그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미 작년도부터는 그 재원생 확대의 중요 요인이라고도 저도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특히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 이런 쪽 지역에 그런 유학생과 그런 준비를 하는 학생들 자체가 좀 많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입시 위주인 학원이 아닌 뭐 쉬운 표현으로 생활용어를 하고 있는 업체들, 특히 이제 청담러닝에 저는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교육주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에 이제 또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적까지 이렇게 잘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교육주에 대한 재평가가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구원님이 올해 추정하신 그 매출액이 2,200억 원 가량이고 그리고 순이익으로 봤었을 때는 300억 원 가량이기 때문에 지금 뭐 PR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10배가 채 안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PR 수준이 10배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들 찾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뭐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이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의 김두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께서 느끼시기에도 청담러닝 지금도 투자할 만한 네. 가치가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저도 교육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커버하는 업종인 이제 YBM넷이라고 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저희들은 주목을 했거든요. 네. 이제 오늘 그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영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 YBM넷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들을 위한 그런 그 영어 교육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해외에 그 어학연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조기 네. 교육을 통해가지고 많이들 네. 이제 해외 나가는 수요가 더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내에서 많이 수용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청담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교육주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모든 업체들이 그중에서 실적 나오는 업체들을 잘 우리가 선별한다면 또 좋은 종목들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청담러닝뿐 아니라 교육주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리서치아름의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